수출 모범생이라고 할수 있는 우리나라가 지난 상반기에만 35조 원가량 무역수지 적자를 기록했습니다. 안타깝게도 하루아침에 208개국 중에서 200위로 순위가 급락했습니다. 2017년에 세계 5위였던 것에 비교해보면 참으로 격세지감이라고 할수 있겠습니다. 내수도 극심한 침체입니다. 그런데 물가는 계속 오르고 있습니다. 수출도 내수도 힘든 경제, 민생 위기 상황입니다. 누가 나서겠습니까? 정치가 나서야 하고, 그중에서도 정부가 나서야 합니다. 예산은 고통받는 국민의 삶을 지탱할 최소한의 안전장치입니다. 그리고 무너지는 경제를 지켜낼 마지막 보루입니다. 윤석열 정부는 1년 반 동안 정말 아무 대책 없이 경제와 민생을 방치했습니다. 이제 민생 예산은 물론이고 미래 성장을 견인할 R&D 예산마저 삭감하겠다고 합니다.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예를 든다면 이런 겁니다. 가족들이 배가 고파서 영양실조에 걸렸는데 형편이 어렵다고 밥을 굶기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아무리 어려워도 미래를 준비하기 위해서 자식들 공부를 시켰습니다. 그런데 형편이 어려우니까 공부는 무슨 공부냐? 그냥 밭에 일이나 가자 이러고 있는 겁니다. 반성한다면서 말 따로, 행동 따로 이런 모습 반드시 고쳐져야 합니다.